사루빙마 사피! 터닝할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어서 다 문제 풀어야 해. 모모가리 뽕빵! 아우 뽕빵! 뭐? 전에 다 알려준 거잖아. 기억이 안 난다고? 얘들아! 둘이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거야? 쉿! 지금 사피는 시험 보고 있어. 뭐라고? 시험? 언제 끝나는데? 5분이면 끝나는데 사피가 문제가 어렵다고 답을 하나도 못 적었어. 그까지 거 얼마나 어렵길래 한 문제도 못 푼 거야? 이리 줘봐. 아이고, 신빈이가 보면 뭘 아나? 아,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냥. 아우 뻥뻥 뭐뭐가리 떴다. 사피 진정해. 아이고 시험 보느라 네가 고생이 많대. 위버 쏘리 뽁뽁. 뭐? 신비야 금비야, 사피가 옛날에도 시험이 있었냐는데? 라떼도 당연히 시험이 있었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서 별별 커닝을 다 했다 않거나.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들려줄게. 조선시대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어. 근데 시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알아? 1년에 한 번? 땡! 한 달에 한 번? 땡! 일주일에 한 번? 땡! 그럼 매일? 매일은 너무하다. 아, 그럼 대체 언젠데? 바로 3년에 한 번! 어,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시험 자주 보면 힘들잖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3년에 한 번 시험 보는데 딱 33명을 뽑는다 생각해봐라. 그러면 서로 합격하려고 억수로 경쟁하겠지. 합격은 날세! 아니야, 아니야, 나야, 나라고! 한 번은 10명을 뽑는데 몇 명이 온 줄 아나? 글쎄? 디보, 네가 한 번 세어봐라. 1, 10, 100, 1000, 만, 10만? 10만 명이 넘게 시험을 봤다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많은데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되니까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대. 아이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 시험도 떨어졌다네. 이번 시험이 유독 어려웠지 않나. 3년 후에 다시 도전해보세. 또 3년을 더 공부해야 한다니. 이번에 응시자 수가 최고로 많았는데 내가 합격했다네! 드디어 12년 만에 합격이야! 사피야, 들었지? 이렇게 공부해서는 합격할 수가 없어. 사피처럼 공부를 다 못했는데 합격하고 싶은 선비들은 우째했는지 아나? 설마 금빈, 너 그거 알려주려는 건 아니지? 안 돼! 그러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지. 저 봐라. 붓뚜껑이나 갓 속에 커닝 페이퍼를 숨겨두고 몰래 훔쳐보는 선비들도 있었고, 긴 소매에다가 글씨를 적어오는 선비들도 있었다. 또 상상도 못한 곳에 커닝 페이퍼를 숨겨갖고 온 선비가 있었는데. 상상도 못한 곳? 어딘데? 바로 콧구멍 속이다. 왜 더러워. 그럼 콧물 다 묻는 거 아니야? 대단하지? 정말 합격이 간절했구나. 시험장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자리가 바로 담장 옆자리였다. 어? 왜 담장 옆자리가 인기가 좋았어? 시험장 밖에서 커닝페이퍼를 끈에 매달아서 시험장 안으로 들여보내려면 담장 옆자리만 한 곳이 없었거든. 그래서 담장 옆자리에 서로 앉겠다고 짜리 싸움도 있었지. 야! 내가 먼저 왔다고! 무슨 소리! 내가 먼저야! 이리 나오세! 어디? 뭣들 하고 있나?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그래도 커닝할 생각은 절대 하지도 마. 거기 웬 놈들이냐? 아이고, 들킨데. 얼른 도망치. 에이, 서서라! 들키면 줄줄이 잡혀가 아주 혼쭐이 난단 말이야. 그리고 커닝에서 합격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 맞다.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시험을 봐야지.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어허, 절대 안 돼요. 나가시오. 사피야, 천원에 어떤 사람이 그려져 있는지 알아? 사피가 잘 모르겠다는데? 이황 선생님이다. 태계 이황 선생님. 조선시대에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주아주 공부 잘하고 존경받는 선생님인데, 이황 선생님도 젊었을 때 과거 시험에 세 번이나 떨어졌어.
합격하기 너무 어렵구만. 그러니까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겠지?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80살이 넘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있었어. 우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본 거야? 아이고, 드디어 합격이네, 합격! 춤이 잘로 나오는구만! 아이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응, 시험에 합격하려고 과거 시험이 열릴 때마다 받고 80살 넘어서야 합격할 수 있었지. 어떡하다? 사피가 이런 부정행위도 우리나라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하지!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사례들이 나와있어! 최초로 등장하는 기록은 태종 때 양반집의 아들이 시험을 치렀는데 아버지가 그 답안을 고쳤었고 이게 태종에게 적발돼서 용서를 빌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그만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글로 보는 시험뿐만 아니라 무인들이 보는 화살 쏘기 시험에도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대. 시험관들을 꼬드겨서 화살이 맞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채점하게 하는 거야. 합격이요! 우리는 시험의 민족이었구나. 조선시대에 시험에 합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알겠지? 사피니는 공부를 더 해야겠다. 가물이야 뻥, 뻥캉캉. 근데 그냥 이렇게 요술로 답 찾으면 안 돼? 안 된다! 그것도 커밍이다! 요술은 안 되지만 요즘 애들은 이렇게 전자기기로도 공부하더라. 사피, 들었지? 오늘부터 더 열심히 알려줄게. 이번 시험에는 합격해보자. 사피 화이팅! 화이팅!